아 죄송합니다. 어우 새가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 새끼야. 야! 깨졌어요. 비트라이더 비트라이더 들어오면 되나? 아 오랜만이야 형. 오랜만이야. 아이고 아 뭐하고 지냈어요? 집 청소하고 살짝 삐져있는 것 같은데? 아니야 왜 표로통에 있지? 촬영은 잘 하고 있어? 어떤 촬영이요? 테레비. 테레비 하고 있지. 아 크로마츠 요즘 명품 많이 샀네. 잘 된다. 아 또 아 아이씨. 아 플라다야? 좋겠다 아, 형. 형 돈이 없어가지고. 형은 근데 카메라를 지금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. 사실 반갑고. 아 그래. 몇 살 때 릴러말즈의 손에 컸지? 7년. 고2 때니까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. 바이올린이었나? 무슨 증명사진이 된 사람이 뭐 내 음악을 누구 건너서 들었다 이런데 한번 만나고 싶다. 정확히 신도림역 화장실 앞에서 누가 리듬을 타고 있는 거야. 누가 봐도 나 릴러말즈야. 화장실 앞에서 안경이 돋보기 안경 있잖아요. 눈 진짜 콩알만해지. 그러고 모자에서 나오는데 골룸인 줄 알았어. 아 진짜 많이 발전한 거야. 신도림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전혀 거리낌 없이 집이 어디야? 미안하다 미안하다. 이 사람 우리 집으로 들여도 되나?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밥을 먹고 이제 그날 세 곡 만들었을 거야. 천성인 거 같아. 음악 그죠? 많이 만드는 건. 나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세 곡을 만든 이유는 지금 여기서 못 만들면 나가릴 수도 있다. 너의 반응이 너무 약간 네 약간 아, 이런 반응이었거든? 이 사람 언제 가나? 제발 가라. 난 절실했거든. 보내고 봤는데 음악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. 아 이 형이랑 계속 해야겠다.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도 음악이 좋은 게 장땡이니까. 그 역공역에서 작업을 시작을 했지. 총괄 프로듀싱을 너가 하고. 그쵸. 나라지. 그거를 프로듀싱 하는 와중에 버벌진트랑 타블로 형이랑 팔로알토 형이랑 그런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거를 옆에서 민겸이 형이 다 봤거든요. 불안해하는 눈동자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. 날 떠날 거니? 그러니까 이런 눈빛이 느껴지는데 떠났죠 저는.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. 힘들었지. 왜냐면 근데 사실은 병규가 녹음을 다 받아주고 믹스 지가 하고 비트도 뭐 다 만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릴러마즈 전담 프로듀서였죠. 그때 릴케이였는데 그러니까 후드로 패네 그냥? 그래서 가고 저는 왜 그래? 왜 그래? 아 그래서 가고 아 죄송합니다. 어우 새가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 새끼야.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 새끼야. 야! 보고 있어요. 됐어 형이 잘 얘기했거든? 그리고 미국 가 있는데 하이그라운드가 사라졌대. 하이그라운드가 해체가 되고 그래서 아 요즘 뭐 하냐 실직이면 다시 와라. 일자리가 없고 회사가 없었죠. 회사가 없고 미안. 일자리라고 하면 너무 백수 같잖아.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앨범을 만들고 있었는데 병규가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. 막 비트가 이렇게 온 거를 작업을 해서 다 동갑이 형한테 보냈어. 이제 형이 비트가 괜찮다 그래서 아 이거 웨이체드라는 친구다 회사가 없다 아니 뭐 그래 이러고 말았단 말이야. 그래서 한 다음 날쯤에 그래서 이 친구 와꾸가 된다.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야. 어필할 게? 성격이 좋다 이런 거 안 했어요? 내 머릿속에 그때 그게 떠오르진 않았어. 그래서 다시 한번 릴러말즈의 곁으로. 근데 또 하나가 한 번 전화를 하면 3시간을 하거든요 통화를. 안 끊거든요. 아 이분이 좀 외로운 사람이구나. 통화해줄 사람이 필요하다. 하자 전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일상생활 들어주고 미안하다 밥 먹을 때 나 반찬 보였다 들어주고 통화를 진짜 뻥안치고 하루에 6시간? 맞아 그 통화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배운 것도 많았고 확실해? 확실해요 거의 음악 얘기였잖아 5시간은 음악 얘기예요 나머지 1시간은 이 형 밥 먹는 소리 편의점에서 물건 사오는 소리 오줌 싸는 소리 그거 듣고 형 계산 좀 할게 아 하세요 하세요 형 손 좀 씻을게 야, 잠깐 끊지 마봐 씻으세요 씻으세요 형 노이로 제가 꿈에서 전화벨이 울려요. 근데 잘 되고 나서는 전화 안 하더라고요. 미안하다. 이유가 난 궁금해요. 아니 너가 말고 또 다른 누군가 그걸 받아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더 콰이엇 형이었던 거죠. 콰이엇은 진짜 내가 죄송해. 5시간 통화했다고 들었는데 거의 매일 전화해서 한 7시간씩 찡찡댔어. 그 부분에 있어서 나 진짜 요즘에 좀 심각하게
고치려고 하고 있었던 부분이야. 전화로 사람을 안 놔주는 걸. 그때 눈치가 없어가지고.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라는 거를 좀 배웠어. 언제 알게 됐어? 얼마 안 됐지. 한 6개월? 아 요즘 보이콜드가 그거 받고 있긴 해. 아우. 어제 한 3시간 또 조졌지. 3시간 진짜로? 요즘엔 심지어 페이스타임으로 한다고? 그건 그렇고 근데 왜 온 거야? 뭐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잖아. 요즘 형 뭐예요 요새 형? 음악 안 한다고. 응 요즘 진짜 그러니까 작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... 나는 진짜로 너가 사실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작업. 인스타 보니까 그 음악 안 하는 거 그거 진짜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좀 이렇게 컨셉이에요? 하지 말라니까! 그거 진짜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좀 이렇게 컨셉이에요? 안 하고 있지. 진짜 안 해요? 뒤에 큐베이스는 뭐예요? 큐베이스는 뭐예요? 저거는 퍼즐 놀이야. 퍼즐 놀이? 어. 한번 들어봐도 돼요? 아니 퍼즐 놀이 소리가 안 나. 소리가 안 난다고? 그럼 재생해봐요. 아니 아니 보는 용도라고 하는 거. 나도 안 들어봤어. 왜 왔냐면 제가 이번에 래퍼들의 그 죽은 벌스 있잖아요. 벌스를 환생시키는 거. 거의 심폐소생 같은. 심폐소생이죠. 거기에 형도 참여하면 되겠네. 도대체 왜 나를? 형은 요즘 운동밖에 안 해. 근데 운동을 하는데 몸이 왜? 이제 시작했거든. 만지지 마. 여기 형분들. 오케이. 요즘 나한테 사람들이 살 쪘다 그러더라. 진짜 쪘어요 근데? 나는 초심을 잃은 적이 없거든. 딱 그니까 MBC전 들어올 때만. 그럼 보여주기 시기지 다. 어쨌든 형 원래 엄청 다작한 스타일이잖아. 진짜 그럼 남은 벌써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야. 많지. 나 하나만 줘. 형이 사실 요즘 좀 변했어. 왜요? 그냥 알아들어. 못 주는 거거든? 아니 형 그 음악 요즘 관둬서 그래? 진짜 관뒀어요? 진짜 안 하고는 있어. 이유가 뭐예요? 해서 욕을 먹어서? 형 그렇게 원래 남집 잘 본 스타일이었어요? 그건 아닌데 이제는 네.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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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사실은 너한테 한 말하는 비밀인데 비밀이에요. 도대체 이 집안 사람들도 모르게 몰래 음악을 하고 있긴 하거든. 이빨 닦았죠? 왜 안 줘요? 비밀이 뭐예요? 그러니까 안 주는 비밀이. 안 주려고 그랬는데 방금 그냥 깊이 좀 상해. 이빨 닦았냐고 물어본 것 때문에? 아. 형 음악 좀 뭐 몇 개 있어요? 한번 들려줘봐요. 그럼 들어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요즘 고등래퍼 찍느라 약간 심사병이 있어가지고 평가해도 돼요? 뭔가 형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. 오케이. 학생 이름 뭐야? 저 김민겸이라고 합니다. 어디 고등학교? 저 서울예고요. 뭐 어떤 음악 해? 저 바이올린 하는데. 바이올린? 네. 그럼 나한테 왜 왔어? 힙합이야 나는. 힙합도 해?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나요? 멘토님. 그리고 멘토 눈 3초 이상 그렇게 쳐다본 거 아니야. 아 그래요? 어. 왜? 눈 달기 싫어서. 달기 싫어. 어 머리 좋네. 눈 달기 싫어서. 그대로. 오케이. 아 좋다. 뭐 좀 더 들려드려도 될까요? 아니야 그만 들을게. 아 온 김에 들어봐. 자꾸 들려줘. 아 하나밖에 안 들었잖아. 카메라 돌기 전에 튼 건 뉴요지. 그럼 들어볼게. 알았어 다음. 좋은데?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알아. 좋아. 좋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고. 죽었어. 틀지 마. 듣지 마. 딴 거 들어. 집에 가게 이제. 아니 다음 거 있고. 아 진짜 그만해. 이런 식으로 전화를 안 끊어. 이런 식으로 전화 끊어도 다시 걸어. 돌아버려. 나한테 보내줘요. 들려주고 싶은 거를 그러면. 아니야 보내주면 안 됐잖아. 아, 이거 나랑도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? 나랑도 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어떻게 잘 채워줘봐. 그만 듣자. 좋아. 어쨌든 좋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. 커! 볼 것 같아. 그만 듣고. 민경아! 우와 좋다. 잠깐만. 또 뭐 찾아? 그만 찾으면 안 될까? 아, 그만 찾아줘 제발. 이것만. 제발요. 진짜 오랜만인데 맨날 온다 하고 안 와가지고. 그러니까. 아 근데 내 노래가 아니라 메테오를 트나. 아 이 다음 이제 딱 넘어갈라 했는데. Holy shit.
Drop the beat. It's my motherfucking prime time. L and ambition time now. 저 DJ 엄청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 들어보긴 했어요? 아 많이 들었지. 이거를 배우려는 이유가 음원을 내는데 이제 그 음원을 라이브 클립으로도 영상을 찍을 거예요. 뭐 이걸로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을 거야. 일단 이제 기본이 플레이. 이거 이게 볼륨 페이더? 네. 어, FX들이 있어. 네. 보면은. 어 이런 거 노이즈. 아 이게 더 멋있네. 이거야. 아, 뽀뽀뽀뽀 어, 나 그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? 저 뽀뽀뽀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거 좋아해요. 더보세요? 아니요 아니요 겨드랑이 자꾸 껴가지고. 네 뽀뽀뽀뽀.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누르면 어, 재생을 누르면 바로 재생이 돼요. 아 형이 그러면은 창모 창모 외쳐주세요. 형. 창모 했을 때 제가 이거 누를게요. 창모! 창모! 이거 너무 창모 아닌 것 같은데? 아 그래? 이거 약간 나훈아 스타일인데? 다시 창모! 오케이 아 이렇게 DJ들이 헤드폰을 이렇게 딱 끼잖아. 보통 뭐 이러고 있잖아 한쪽만. 전 그게 멋있으려 그러는 건가? 아니야 그거는 진짜 멋이 아니야. 이 트랙의 노래가 헤드폰에서 나오는 거야. 이건 이거 아니 어? 어? 헤드폰에서는 이 노래만 나오는 거야. 어 그리고 이 노래는 스피커로 아, 나오는 바깥에서? 거야. 어. 그래서 아, 한쪽 귀를 열어놓는 거야.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네. 아... 어, 바깥쪽 귀로 이 노래를 듣고 알겠어? 근데 제가 지금 오줌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그만할게요. 어, 서질 것 같아요. 요추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? 보면은 같이 나오잖아 지금. 근데 이거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은 뭔가 이런 걸 깎아줘야겠지? 두세 달은 배워야 된다. 오, 이거 두세 달이나 배워야 돼요? 한 두 달? 근데 제가 하루 만에 배워볼게요. 근데 이걸 하기에 좀 쉬운 노래 내가 갖고 오긴 했어. 아니요 제 노래로 할게요. 아 그래 오케이.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요. 여기서 딱 오 맞는데? 오 이거야 이거. 에이 너무 쉬운데? 어 끝났는데? 좀 잘하지 않아요? 이게 아닌데? 다시 한번 해도 돼요? 어, 다시 해봐. 네 또 해볼게요. 이거 안 누르고 이걸로만. 아 이러면 실수죠? 이러면은 이제 아 이러면 아, 이제 사람들 다 나가네. 가끔 영상 보면은 내가 좀 바빠 보이거든? 되게 뭐 많이 만지더라고요. 그게 사실 비밀인데 아무것도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. 아, 오케이, 근데 좀 심심하고 좀 뻘쭘하잖아. 저는 그걸 배우는 거야. 아 그냥 이런 거 어깨 이렇게 와. 어깨 이렇게 와.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. 아 이건 안 해.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맞춰서 어깨 털어. 어깨 이렇게 털어 주는 거야 어깨. 이거 못해. 응용 좀 해도 돼요 제 스타일로? 어, 내가 이쁜 여성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면. 근데 감정입이 안 되는데? 그러니까. 오케이. 아, 안 돼. 어떠셨어요? 아 눈을 피하게 되는데.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. 지금까지 배운 걸로 형 어때요? 이해가 좀 더 빠르니까 눈을. 좀 더 빠른 편이에요? 많이 빠른 편이에요? 많이 빠른 편, 많이 빠른 편이지 어. 열정이 좀 과다한가? 오늘 같이 자도 돼요? 형 집에서? 그러면? 배우면서? 리듬 타면서? 처음에 이거고 어렵네. 이거였나? 다시. 근데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아, 좀 늦었다. 아, 좀 빨랐어. 좀만 뒤. 마지막 기회. 돌려주고. 한 번만 더. 다시. 올해 신인 아티스트 호미들입니다. 술 먹고 오줌을 싸. 아. 야, 똑같냐? 너 오줌 싸지. 진짜 이거 안 씨. 너 오줌 싸지. 야, 너 오줌 싸지. 야, 너 오줌 싸구나. 너도 오줌 싸게네. 싸는 게 아니라 흘리는 거야.